안녕하세요. 한양대학교 영상디자인과랑 성경대학교 무대패션학과를 이관한 이호준입니다. 성적 면에서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한양대학교랑 서경대학교 둘 다 이관왕 하게 돼서 사실 실감은 좀 안 나고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이라던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신 게 너무 커서 이렇게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림 그릴 때 되게 그냥 그림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고 또 다른 별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림이 꼬이거나 해도 그냥 아 꼬이네 하고 되게 그 순간에 집중해서 그걸 고쳐나갈 생각을 하고 되게 합격이랑 불합격에 대해서 고민은 크게 안 하면서 실기에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. 정시 막바지에 좀 완성도가 계속 안 나오고 이래서 나름 힘들었고 이제 쌤들도 되게 은연중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림이 꼬일 때마다 저는 제가 이제 보조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그림을 스스로 고쳐주면서 되게 그 문제점을 빨리빨리 찾아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슬럼프를 극복했고 전 슬럼프라고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있었어요. 그냥 제 자신이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청민쌤은요 되게 학생 한 명 한 명을 되게 생각하시는 게 느껴져요.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도 저희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같이 지낼 때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되게 좋고 되게 자료를 되게 많이 활용하셔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 자료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저희가 그림 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득점 요인이나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되게 좋았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무대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서 그런 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는 걸 되게 은연중에 하더라고요. 무대 사진이라던가 의상 디테일 같은 거 찾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냥 그게 되게 재밌어서 여가 시간 했던 것 같아요. 다같이는 저한테 되게 터닝포인트가 됐던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입시를 계속 오래 하면서 학원을 여러 번 바꿨었는데 다같이 전후로 놓고 보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가치관이나 제 역량이나 제 주변의 사람들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제가 또 되게 발전하고 변화했었던 것 같아서 다같이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대학 가면 공강 두고 평일에 좀 쉬어보고 싶고 아니면 되게 과제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되게 여러 가지 활동 해보고 싶어요. 다같이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저희 청민쌤이 하신 그 기관지나 그 수희쌤의 그림 교실 되게 많이 봤었는데 기관지를 보면서 그 거기에 있는 소재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이제 기관지에서 배우고 수희쌤의 그림 교실을 보면서 그 소재를 어떻게 쉽고 가볍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동안 저 작년 겨울 특강 때부터 가르쳐주신 언준쌤 그리고 올해를 맡아주신 청민쌤 그리고 틈틈이 이제 도움 많이 주신 청희쌤 너무 감사드리고 다 같이 절대 못 잊을 거예요. 항상 마음속에 감사한 학원으로 남아있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청민쌤 사랑합니다. 진짜 감사했습니다.